타이틀을 말로 연락했죠. 네. 그래서 타입 C. 타입 C. 그래서 아까는 똑같이 네? 이렇게 하고 얘를 끼운 다음에 이만. 이분은 라테럴 발레올라 플렉처라만 있어가지고 힐 뭐예요? 힐을 키핑하는 커팅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키핑하면 라테럴 발레올라 팁까지 감는 거고 그리고 요까지 감는 거고 커팅을 하면 라테럴 발레올라 모스트 프로미넌트 메디엄 발레올라 모스트 프로미넌트 진행까지 하는 거 다 감는 게 아니라 그 중간까지 이렇게 키핑합니다. 자, 발목 뒤로 제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 계세요. 아셨죠? 네. 방법은 똑같이. 이제 이거는 C타입, 커팅타입이니까 위에서 봤을 때, 예, 예. 위에서 봤을 때, 메데 라타날 말로 하면 모스 프로미넌트, 뭐, 끝나, 아니면 그 바로 아래까지만. 이렇게 해서 감고, 감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고 끝. 다시 한번 눌러서 이렇게 감고 당겨서 하신 다음에 여기서 감으면 모든 부위가 이제 두 겹씩 두 겹씩 이렇게 하는데 꼭 여기는 세 겹 이상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엔테르 크레스트에 문제가 통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환자분은 발가락 운동은 전혀 상관없는 외상이고 질환이기 때문에 발가락 움직일 수 있게끔 오픈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감는 방법은 메델 말레올라, 라테네 말레올라, 모스트 프로미넌트 여기서부터 꽉 감는 게 아니라 살포시 이렇게 감고 그 다음에 프록시말로 올라가서 감고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감고 먼저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메델 말레올라 라테라 말레올라 탑 부분이나 뒤는 뒤에 아클레스는 좀 더 이렇게 당겨서 올려줘도 되고 이쪽으로 와서 메디얼 말레올라의 프로미넌트한 부위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프리하게 노출되게 해서 발목 뒤로 제끼세요.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는 하지 말고 타이트하게 하면 아클레스가 있는 데가 아프니까 이렇게 하고 나머지 감는 것은 이제 K타입이랑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잡아볼까요? 발목 뒤로 제끼시고요.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은 몰딩을 해서 잡아줘야지 너무 꽉 조여서 잡아주려고 그러면 환자분들이 불편하니까 꽉 조이지는 말고 우리가 밴딩하고 앵귤레이션하고 로테이션만 안 되면 된다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4인치 이것도 4인치 글라스 파이브로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힘 빼보세요. 힘 빼보세요 이제. 힘이 됐습니다. 0도에서 조금 5도에서 10도 정도 더 10도에서 이래야 환자분들이 웨이트 베어링을 할 때 편하게 웨이트 베어링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엔테리어 쪽은 몰딩 해주고 뒤에는 여기는 누르면 안 됩니다. 여기는 오히려 살짝 뛰어놔야 돼. 여기는 그래서 살짝 뛰고 여기는 이제 떼나무슬로 여기 눌러주고 몰딩 해주고. 메델 발레올라 위쪽 이렇게 눌러줘야 이제 아래 이게 아래로 안 내려오죠. 마찬가지로 라테라 발레올라 위쪽을 이렇게 몰딩을 해줘야 이 캐스트가 아래로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클레스 중단에 라테라 쪽 여기는 살짝 뜬다는 느낌
나머지는 그대로 몰딩 해주고, 플란타 쪽도 이렇게 이제 다 덮이게 해주고, 도심 쪽은 마찬가지로 다 하는데, 여기 살짝 나중에 이제 최후의 몰딩할 때 살짝 떼주고, 여기도 살짝 땡기고, 뭐 마치 약간 쿼드리앵글라 쉐입이 되게, 그래야지 발가락 운동 풀 패시브 RM 엑서사이즈 같은 거 하거나 걸을 때 환자와 불편하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굳을 때까지, 그리고 여기가 링크가 좁긴 하지만 꼬아서 여러 벽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튼튼하고. 불편한 거 있으세요? 괜찮아요? 굳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기부스레 이런 거예요. 옛날에 해볼까? 위에서 해볼까? 이렇게 말하면 뉴트럴 해서 콘트라인디케이션만은 몰피스의 콘트라인디케이션만 아니면 항상 뉴트럴 해서 5대 10도 도시프레이션 해야 웨이트 베어링 하면서 걸을 때 워킹한테 환자가 편하게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도시프레이션 하면 안 되는 케이스다 그러면은 뉴트럴이나 플란트 케이프레이션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킬레스 텐던 수술이라든가 프리알럭스 수술이라든가 그 때문에 이제 좀 방법이 틀리니까 모디피케이션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 교수님 걸을 때 신발 뭐 신고 그